2023년 1월 8일 상쾌한 일요일 아침이에요. 테슬라 자율주행의 한계와 그 대안. 굳이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현대도 다 포함됩니다. 테슬라 현대등의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의 한계와 그 대안. 현대등 이렇게 할까요? 테슬라만 얘기하면 너무 제가 또 테슬라를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테슬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테슬라를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그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은 상용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기술하고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실험실 기술과 현장 기술은 달라요. 실험실에서는 잘 돌아가더라도 현장에는 적용될 수 없는 기술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실험실에서는 돌아가지만 현장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하는 에피소드를 좀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와 붕괴를 막 하던데, 아, 그게 왜, 그건 제 생각,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인데, 그렇게 그게 분노와 붕괴로 연결되는지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구나, 아,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어쩌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재미삼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도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번 주에 화폐 금융 시스템을 코딩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화폐 금융 인프라. 이왕이면 글로벌로 해가지고 화폐 금융 인프라. 기존의 기축통화. 지금 이제 기축통화 4대 기축통화가 달러, 엔, 유로, 파운드인데, 지금 이세 가지는 날라가 버렸어요. 이미 작년에 다 날라가고 남아 있는 건 달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CBDC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CBDC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움직임이 중국, 러시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보자. 이번 주 실습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테슬라 자율주행에 그걸 한번 간단하게 얘기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열화와 같은 분노와 붕괴를 표출하길래, 그래서 그럼 그 대안으로서 실제 테슬라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한번 자율주행을 코딩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습 주제를 자율주행 기술로 한번 코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걸 언제 하느냐니까 대략 한 수요일 정도 할 생각이에요. 수요일 하루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하루 해서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 그럼 기존의 테슬라 자율주행과 우리가 이번 주에 코딩할 자율주행이 다른 점이 뭔지 또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점. 그리고 만약에 코딩에 참여하거나 코딩 과정을 보고 싶은 분들이 준비해야 될 점이 있어요. 준비사항.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니까, 마침 오늘 녹화할 주제가 Concurrent Data Processing in LXC입니다. 이게 Concurrent Data Processing, 데이터 프로세싱의 Concurrency인데, 이 주제랑 어떻게 자율주행하고 서로 좀잘 맞을 것 같아요. 개념이 서로. 원래 이걸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 쓰면 안 돼요. 이건 그렇게 하라고 만든 프레임워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응용을 해서 코딩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번 주, 이게 오늘 내일 녹화 이틀 정도 하면 끝날 책이라서, 이틀 정도 녹화하고, 그리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산에 등산 갔다 와야 되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하고, 수요일 날, 요 자율주행을 한번 코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딩에 참여하거나 구경하실 분들은 일단 Concurrent Data 프로세싱 하는 요 책이죠. 요 강좌를 팔로잉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 다른 점은 테슬라 등의 방식, 테슬라 자율주행을 그냥 테슬라 방식이라고 할게요. 모든 자율주행은 다 테슬라 방식과 같습니다. 테슬라는 주로 이제 카메라에 의존하는 방식이에요. 카메라에 의존한다는 말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표현합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픽 처리를 통해서 한 거고, 다른 기업들, 현대등은 카메라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장치, 다른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을 해요. 근데 테슬라 방식이 훨씬 더 현재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방식입니다. 앞서 있는 방식이긴 한데, 어쨌거나 둘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테슬라 방식인데, 테슬라 방식은 기본적으로 단독 스탠드얼론 다 다른 다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론 셀프 드라이빙. 나 혼자
상황을 판단하고 나 혼자 경로를 결정하고 나 혼자 길을 간다. 꿋꿋하게 무쇠 뿔처럼 혼자서 가는 거. 그죠? 무쇠 뿔과 같은 자율주행이 테슬라 방식. 기존 방식이에요. 기존 방식. 테슬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업들이 다 해당됩니다만 테슬라가 가장 잘하고 있어요. 가장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냥 테슬라로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탠드얼론 셀프 드라이빙. 이거. 우리가 이번에 코딩할 것은 좀 달라요. 우리가 코딩할 것은 스탠드얼론 방식이 아니라 어떤 소셜 셀프 드라이빙. 소셜 셀프 드라이빙. 이게 어떤 말이냐니까 기존은 기존 자율주행 도로 위를 혼자 판단하고 혼자 관찰하고 뭐 혼자 결정해서 혼자 간다 나홀로 간다 수입니다. 나홀로 간다가 아니라 나홀로 간다 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내일 모레 수요일쯤에 할 것 소셜 셀프 드라이빙 SSD라 그럴까요? SSD 기존 자율주행을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딩할 SSD 소셜 셀프 드라이빙 이겁니다. 여기 있는 소셜 셀프 드라이빙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량 그렇죠? 모든 도로 위가 아니라 터널 내 내부 전용 그 자동차 전용 주행이죠. 터널 내부 또는 공중의 레일 공중에 가설되어 있는 뭐 레일 있잖아요. 뭐 케이블카 비슷한 거죠. 레일을 따라 주행하고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서버가 각 차량의 속도와 경로 등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속도, 경로, 뭐 탑승자, 탑승객 등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게 달라요. 그게 사회적 주행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뭐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SSD. 우리 팀 주피트가 만든 말이 그렇게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건데 기존 자율주행 방식처럼 도로 위를 혼자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문제가 뭐냐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에너지 소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컴퓨팅 자원의 리소스의 소비 너무 크다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전고체 배터리가 놓으니까 되지 않느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놓아서 기존 배터리 리튬 이온보다도 훨씬 주행 거리가 두 배가 될 텐데 뭐가 걱정이냐라는 주장도 있고 혹은 또 다른 한 분은 또 포토닉 칩이 곧 나올 텐데 얘는 실리콘 칩 반도체보다도 전력 소모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뭐가 있느냐? 포토닉 칩으로 쓰려면은 슈퍼컴퓨터도 지금의 PC 수준의 전력만 소비하고도 동작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있으면 핵융합이 될 테니까 핵융합 발전 이게 대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력을 무한정 공급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세요. 뭐 다 가능성은 있지만은 10년 혹은 앞으로 20년 이내에 이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게 20년 이내에 상용화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각자의 판단일 뿐이죠. 저는 제가 관찰한 정보나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게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 방식, 기존의 컴퓨팅 리소스 혹은 에너지 생산, 지금 차량 자동차 주행에 들어가는 에너지 외에도 컴퓨팅 자원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에너지를 생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 지금도 기름값이 오르고 막 비싸고 자동차 한 대 1리터에 뭐 1,000몇백 원 하는데 만약에 자동차가 이 자율주행을 위한 컴퓨팅까지 에너지 소비까지 소비한다 그러면은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까지 싶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 전용 주행
터널, 그러니까 지하철과 비슷한 거죠. 일종의 지하철. 일종의 지하철입니다. 또 혹은 일종의 공중의 레일 따로 정의하자면은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죠. 배터리가 SSD 방식, 우리가 코딩할 방식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배터리가 불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컴퓨팅 자원도 기존 FSD에 비해 컴퓨팅 에너지 소비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죠. 왜냐니까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 뭐 사람이 갑자기 뛰어든다거나 새가 날아든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죠. 그죠? 1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코딩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 보시면은 자, 이런 도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인구 100만입니다. 인구 100만 그 인구 100만 100만의 도시 도시에서 이렇게 쭉 지금 사각형의 체크 무늬 이걸 격자 무늬라고 그러죠. 격자 무늬가 지하 터널이라고 가정을 하죠. 지하 터널 지하철 터널과 비슷한 형식의 터널이에요. 그 터널 내부를 자율 차량이 주행하는 거예요. 주행. 궤도를 따라. 궤도. 위를 주행. 그래, 궤도를 주행해야지 궤도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자, 이 상황에서, 이 랜덤하게, 무작위로 랜덤하게 교통수요가 발생합니다. 랜덤한 장소에서, 랜덤 장소에서 랜덤 시각에 교통 또는 물류 수요가 여기서 수요가 발생했다. 그리고 여기가 출발 지점이고 도착 지점이 여기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여기를 가는 최적 경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코딩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최적, Optimal Pathfinding. Optimal Pathfinding. 우리 이거 스탠퍼드 대학에서 내 강의가 있었더랬어요. 아, 스탠퍼드가 아니고 그 버클리 대학이었죠. 버클리 대학에서 강의했던 걸 제가 예전에 한국어 버전으로 제가 새로 녹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 같은 내용입니다. 버클리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지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교통 수요가 모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앙의 서버는 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최적 경로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랜덤한 장소에서 랜덤하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목적지도 A만 있는 것이 B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랜덤한 장소에 랜덤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랜덤하게 발생하는 여러 출발 지점과 여러 목적 지점 간의 경로를 일일이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A 하나의 목적지, 출발지에서 하나의 목적지로 가는 것보다 다수의 출발지, 그죠? 그러니까 멀티플 스타팅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포인트에서 마찬가지 멀티플 엔딩 포인트. 하는 거죠. 요걸 이제 한번 결정하는 겁니다. 뭘로 결정하느냐 하니까 머신러닝으로 결정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요걸 적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이걸 해서. 그런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간단한 그러니까 수요가 발생하면 교통 수요 전통적 프로그래밍 엘릭스죠. 엘릭스로 이용해서 수요의 발생 엘릭스를 이용해서 수요 발생을 트래픽 리퀘스트라고 그럴까요? 트래픽 리퀘스트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그게 각각의 트래픽 리퀘스트에 대해서 어떤 차를 할지 allocating a car 그 트래픽 리퀘스트 차를 할당하고 그리고 그 차를 이용해서 경로를 찾고 패스를 찾고 그런 다음에 주행 방향 루트와 속도와 그리고 시각 타임 등을 결정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실제
교통을 실시하는 거죠. 실제 교통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앱이고 한데 한번 요런 거 상정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런 개념을 상정을 해서 한번 수요일쯤 해서 새로운 교통 자율주행이라 그럴까요? 자율주행 기술 엘릭스 기반으로 한번 코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을 해서 수요일 당일 날 끝나든가 아니면 수요일 목요일 한 이틀간 진행하든가. 근데 웹 UI는 빼고 웹이나 데이터베이스는 빼고 그냥 시스템의 코어 부분만 진행할게요. 그웹 원래 시스템 제대로 동작하려면 웹 UI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부분도 있어야 될 텐데 요건 다 뺀단 말이에요. 다 빼고 그냥 코어 시스템, 코어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로직 요것만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